투표는 하셨습니까? 안 하셨구나. 저는 선생님이 누굴 뽑을지 진짜 궁금했는데. 정의요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쪽에서 하신 일은 정의였습니까? 선생님께서는 그냥 위치만 바꿔서 같은 일을 하신 거죠. 오, 낭만적이다, 진짜. 정의, 대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요, 누가 그래요? 그쪽에만 대의가 있다고? 당신이 그쪽에 대의를 믿었듯이 나도 각하의 대의를 믿는 겁니다. 그게 내 정의입니다. 원래 정의라는 게 승자의 단어 아닙니까? 우리 같이 만들어낸 승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고요. 우리가 곧 정의인 겁니다. 저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. 각하께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